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미 있는 분을 소개했는데 하겠는데요.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역사, 그 별의 순간들이란 책을 쓰신 작가님. 요 한번 책 제목 보여주시죠. 이건 잘 안 보일 테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예,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역사, 그 별의 순간들을 지으신 남정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남정욱 작가님은 원래 그 드라마, 소설 이런 거 쓰시는 분 아닙니까? 원래 그런 작가님이시잖아요. 예. 저는 이제 OEM 작가라고 그래가지고 예. 주문 들어오면 다 씁니다. 예. OEM 그 뭐 이렇게 생산 방식 이런 거는 여러분 들으셨지만 OEM 예. 작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 분야가 아니신데. 전혀 전공 분야가 아니고요. 네, 드라마하고 소설 이런 거 쓰시는 분인데. 예. 이번 거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고. 보통은 한 세 달 공부하고 한 두 달 쓰는데 이번엔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썼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이 내용도 심오하고 그다음에 전공 분야도 아니고. 왜 그러면 이런 저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정보통신의 역사. 기록을 남겨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실제 주인공들이 아닌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박정희 전두환 이 시즌까지를 그 계속 훑어가면서 그 기간 동안 얘기해요 사실은. 그러네요. 1882년부터 1996년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가 핵심 내용.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박정희 대통령을 정보 대통령이라고 평가하시네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정보라는 개념을 네. 가장 먼저 익힌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서독에 1964년도에 갔을 때 네. 에르하르트 총리가 이제 보여준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 보여주고 예. 울산 삼림 보여주고 예. 봤을 때 그 총리가 그랬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고속도로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통신이 흘러가는 고속도로, 정보통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됐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진짜 먹고 살기 진짜 어려울 텐데. 예. 예. 그러니까 서독 방문하고 나서 대한민국 다시 들어와 서울에 딱 와보니까 네. 감감한 거예요. 네. 전등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정보통신 강국이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와 전두환 두 사람. 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몰라요. 제가 예. 뭐 정치학자인데도 예.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쓰기 전에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을 알겠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보통신 강국 아닙니까? 최강이죠. 거의. 최강국인데 이거를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존슨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도 예. 그 이제 그 저 이 베트남 파병 때문에 협상을 했잖아요. 예. 그때 마지막에 뭐 과학기술 연구소나 하나 지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연구소를 제대로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협상이 그거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키스트가 탄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거 국가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네. 하늘이 내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거를 저 요청하고 네. 그거를 또 추진하고 그런 게. 제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 네 권을 요새 네. 말투로 옮겨 쓴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재작년에 박정희 이제 탄생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본 그 박정희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굉장히 학습능력이 빨라요. 이게 뭘 들으면 무지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네. 그때 외신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작년의 박정희와 올해 박정희는 다르다. 오. 더 무서운 거는 내년의 박정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야, 이런 얘기를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네. 박정희가 수재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매우 잘했다는 사실을. 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부 잘한 대통령이 두 번 연달아 나와서 그렇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그렇죠. 이승만은 그 당시 미국으로 봐도 2%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네. 그중에 0.2%가 명문대를 진학을 명문대, 하는데 네. 그 0.2%. 0.2%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박정희는 자꾸 이상하게 그 무슨 우리나라 보수 뿌리를 무슨 네. 뭐 대처 레이건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박정희의 뿌리는 이제 일본 만주국에서 봤던 거. 그렇죠. 철강산업 이거하고 그다음에 프로이센 독일
이걸 봤거든요. 그거 모델로 만들어진다라니까.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이승만은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박정희는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 이걸 꿈꿨다는 거죠. 꿈꾼 게. 꿈꾼 게. 그 두 분의 꿈이 지금 현실이 된 현실이 돼가고 된 겁니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새 그 좀 뜬금없다 싶은 느낌 드는데 들고 나온 거가 뜬금없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해. 아,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게 뭐 몇 개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정보통신, 그렇죠. 그 반도체, 예. 다 뭐 이런 게 연결돼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다, 뭐 그렇죠. 가전제품이다, 거기서부터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다 같은 말이지만 사실 같은 맥이죠. 같은 말이. 예. 그런 거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다 예. 이렇게 보죠. 저희가 또 운이 좋은 게 예. 항상 막차를 타요. 무슨 막차? 그러니까 그 일본과 미국이 예. 전기 산업을 정리하고 전자 산업으로 갈 때 막차를 탑니다. 우리가 고기 이어받아서 예 막차를 못 타면 이 기차가 떠나면 속도 무지하게 빨라지거든요. 그럼 예, 못 타요. 못 따라가는데 예 그거를 간신히 막차에 올라타네. 계속 막차를 타요.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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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차. 근데 이제는 막 선두 차가 이제는 되는 거지. 이제는 뒤에서 따라오질 못할 정도로 가고 있죠. 아 대단하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적었습니다. 야 그런 이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의 별의 역사를 만끽하고 있는데 예. 그 정보통신의 그 역사의 발판을 놓은 거는 역시 박정희 대통령부터 다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총 이제 그 저 별의 순간들은 이 독일어 네. 어떤 사람이 빛날 때 막 이런 걸 갖다 그대로 직역을 해 놓은 얘기인데 네. 이 최근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114년 동안 일이기 때문에 무작 분량이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네 가지를 꼽았거든요. 네. 그 네 가지가 어떤 겁니까? 1958년. 네. 제가 58년 개띠인데. 그렇죠. 58년에 우리나라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금성사가 설립됐습니다. 금성사. 금성사. 우리 옛날에 딱 테레비 하면 금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58년도에 미국에서는 달나라로 가기 직전에 이 인공위성을 쏴보낸 시절에 네. 우리나라는 그걸 했거든요. 금성사 해가지고 59년도에 국내 최초 라디오가 나옵니다. 네. 라디오. 그 네. 라디오를 만든 사람이 김혜수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노의 장인. 아, 박노해 선생의 장인이에요? 장인입니다. 예. 우리나라 라디오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이제 그 라키 화학이라고 있었죠. 라키. 럭키. 럭키를 이제. 예. 라키가 시장에서 그 콜게이트 치약을 몰아낸, 밀어낸 업체였거든요. 콜게이트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제품. PX에서 나오던 그대로 따지던 거. 예. 지금도 그랬는데, 콜게이트는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거를 밀어낸 게 라키인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출하던 업체에서 난데없이 라디오를 만든 거예요. 뜬금없이. 예. 그러니까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59년에 라디오가 나온 거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의 별의 순간이었다.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LG에서 뭐 선풍기도 만들고 예. 세탁기도 만들고. 럭키 금성이 LG의 전신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LG로 바꾼 예, 거죠. 예전에 예. 한자로 이제 럭키를 락키라고 예. 했었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최초의 순간이고. 예. 그때 이제 김혜수가 박정희를 만나요. 예. 박정희가 이제 그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쭉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네. 시찰을 다닐 때 네. 그때 하필 공장에 김혜수 혼자만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시찰을 갔는데 와가지고 예. 공장을 좀 보고 싶다. 아무도 없다. 네가 안내해라. 하겠다.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별걸 다 물어봤대요. 뭐 이 우리나라 이 자본이 얼마큼 들어가 있냐. 우리나라 기술이 몇 프로냐. 마지막에는 네 학교 어디 나왔냐까지 물어봐가지고. 예. 그 다음에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네. 그랬더니 김혜수 씨가 한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지금 보면은 그 PX에서 나온 쏟아진 물건들하고 일본 밀수품 라디오가 전국에 그 전시 이 창을 다 채우고 있다. 네. 요거를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업 자체가 이게 없어진다. 네. 그랬더니 박정희가 이제 가면서 좋은 일 있을 거다. 하고 나서 이제 밀수품 근절 이제 이게 발표가 나오고 농어촌의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라디오가 갑자기 확 성장을 해버리는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기 전자 제품의 부흥기를 맞는데 시초가 되는 시초가 거네요. 되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책도 쓴 거가 그 김진주가 이제 김혜수 딸이에요. 박노의 이제 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여자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난데없이 그 노동운동한다는 혁명가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속이 터지죠. 그렇죠. 예. 충돌이 나는 이런 네.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 기록이 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책을 갖다 썼거든요. 아버지와 라디오인가 책이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좀 못할 말로 이 좌파들이 그렇지. 다 내가 했다. 그것도 선수들이거든. 선수들이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 훔쳐가는 거 선수들이에요. 예. 이렇게 딱 못을 이렇게 박아놓지 않으면은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야 됩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좀 어렵지만 한번 붙어봤던 거고. 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에 결정적인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쭉 이제 전기 정보통신의 역사를 이제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결정적인 역할은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테크니션은 테크노그라트라고 그럴까요? 누가 그렇죠. 있습니까? 뭐 김재희. 아, 김재희 경제수석. 예, 예. 전두환 대통령 때 같이, 경제수석. 예, 예. 예. 오명. 오명 장관. 예. 아.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가장 그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것이 전두환 시절. 전두환 시절에. 예. 그러니까 꽃을 피운 거네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뭘 봤냐면 프로이센의 참모본부에서 네.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 테크노크라트를 경제 부문에서 가동을 해보자. 군 참모가 아니고 경제 참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를 돌렸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걸 끌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처럼 했던 공무원의 네.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즌을 했던 분들이 이제 김재희, 오명 이런 분들. 네.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업무를 하거나 뭐 이러진 잘 안 지요. 특히 요새는 뭐 정치적으로 달랑되는 일에 앞장서고. 예. 아, 그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또 이거 되고 제 친구도 그 이제 이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예. 저거 이제 중학교 동창인데 예. 정덕균 박사라고 중학교 동창인데 들어봤는데. 예, 예, 그 유명한 예. 사람이죠. 서울대 교수인데 지금도 아주 교수하고 있을 걸요. 근데 그 인텔 같은데 네. 이 친구가 그 발명한 게 들어가요. 아. 거기에. 그래서 그걸 뭐야 로얄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저작권 같은 예, 그 예.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아. 거기에 핵심 그 부품에 예. 이 친구가 발명한 게 예. 말하자면 그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걸 뭐 서울대에 100억인가 200억도 모교에 기부도 하고 이럴 정도인데 예. 그런 정도 그 친구도 이제 공헌을 했거든요. 예. 또 그런 말 기업 회장이랄지 어떤 교수랄지 그런 공헌한 사람 또 특별한 사람 이 책에 담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 아, 이병철 회장이구나. 반도체를 하는 거는 예. 아까 그저 라키 화학에서 예. 플라스틱 사출문 만든다가 라디오 만든 거 똑같은 식입니다. 네. 삼성에서 그 당시 이제 밀수 터져가지고 사카린 밀수 터져가지고 네. 눈치를 상당히 보던 상황에서. 네. 이 집에 치부과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다 보는 게 반도체 한번 해볼까? 아니 그걸 어떻게 문득 그 당시에 그렇게 떠오를까? 일본 통이니까 아,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네, 하다가 한국은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경박단소 중후장대 말고 경박단소를 하는데 요만한 트랜지스터 하나가 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지닌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는 박정희도 했거든 이전에 네. 박정희도 그 반도체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가발이니 뭐니 팔아가지고 이만큼 팔아가지고 네. 수출해봐야 네. 요만한 반도체 하나 네. 판 것보다는 못하다. 그렇죠. 이거 네. 너무 팔고 싶다. 이 박정희가 마시고 싶었던 것은 석유. 네. 석유만 나온다면 내가 모든 내가 석유 그때 마시는 그것까지 했잖아요. 이벤트까지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 그럴 정도로 간절한 거죠. 간절했던 예. 거가 기술과 석유. 아. 석유는 결국 이제 그 박 대통령을 배신을 했고. 네. 기술은 결국 뿌린 대로 예. 거두었는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난데없이 반도체를 하면서 83년도에 예. 그 64K드램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으로 치면은 반도체 요만한 거에 8천 글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8천 글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건 저도 만들죠 이제는. 근데 그 당시는 혁명적인 혁명적인 거죠? 걸 만들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놀라운 거 다음에 84년도에 256K드램을 냅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개발하고 요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개발하는 거. 박정희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정희도 고속도로를 깔면서 차를 만들면서 정유회사를 지면서 설광회사를 그러니까.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성도 똑같다는 거죠. 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얘기할 때 메모리 네.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강.
그렇죠. 최강이죠. 네,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지금 계속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삼성에서 하려고 네. 하는 것 같고 대만의 그 TMC인가 뭐 그것만 네. 조금 빼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네.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했던 순간. 그 예. 순간을 놓쳤으면은 제가 반도체를 못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막차가 떠나버린 다음이 기술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못 그때 막차를 간신히 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발버둥 치면서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운 좋은 나라, 참 운이 좋은 나라다 이 나라는. 그 하늘이 저 선택한 날에 우리 기독교 신자 그렇게 많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5천 년 내내 빌빌대다가 그러니까요 한 70년 멋지게 좀 하는 것 같더니 예. 간당간당 지금 좀 위태위태한데요 이때 저희 하나님이 또 저 지켜줄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또 지켜줄 겁니다 이번에 3월 9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 정보통신의 이 별의 순간들의 역사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 별 같은 역사를 해왔는데 이걸 잘 지켜주겠죠. 아 독일어의 그 별의 순간이 그거나 그래서 예. 김종인 씨가 별의 순간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아, 독일,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별의 순간 예, 그 말을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쓰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 말, 독일에서 많이 쓰는 말. 아. 그러니까 뭐 개완득대 시간 이런 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많이 아는 그런 식으로 관용구처럼 그럼 예. 예, 별의 순간이고 아. 마지막 별의 순간이 1996년도. 96년도에 예, 이게 이제 CDMA라는 거하고 TDMA하고 두 가지 가지고 이동통신의 이제 바탕 기술을 고를 네. 때 네. 이미 나와 있는 TDMA를 할 거냐 아직까지 불확실한 CDMA를 할 거냐 네. 여기서 우리가 CDMA를 골랐다는 거죠 선택 했는데 그걸 하는 바람에 기술 종주국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선택에 완전히 또 역사가 바뀌는군요. 순간의 선택이 뭐 몇 년 바꾼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 셰프 보면서 뭐 10년인가 이런 네. 얘기 했는데 이건 10년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나라도 쓰자 인문학이지만 문송이지만은 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썼습니다. 야, 우리 남종 작가가 큰 일을 하셨는데 이걸 집대성해서 이게 뭐 크지 않은 책인데 크지 않은 책인데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정보통신 최강국이 된 거에 1982년부터 96년까지의 그 핵심 역사가 우파 정치인들 또 우파 기업인들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네. 기록에 이렇게 남겨서 남겨야 됩니다. 네. 90, 그, 이제, 그, 좀 더, 그, 뭐냐, 이동통신을 가다 시작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CDMA 기술이 처음 소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네. 그 군 기술이 그 민간에 풀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 CDMA 기술이 원래는 군 기술이어가지고, 네. 보안이 잘 돼요. 네. 인공위성 통신 같은 거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들여왔을 때, 지금 이제 한국정보통신 회장은 박헌서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 박헌서 회장님 예. 저도 압니다. 네. 아, 아십니까? 네, 존경하시는 분, 존경하는 분인데 네. 84년도에 CDMA 기술이 민간으로 네. 풀리고 88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 네. 이분이 이거를 1966년도에 본 거예요. 네. 미국의 방산업체 근무할 때 네.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편지에 써가지고 친구한테 야 이런 기술이 있더라 알렸는데 그걸 20년 만에 눈앞에서 보게 됐고 네. 그분이 뛰어다니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네. CDMA가 우리나라의 최종적으로 TDMA냐 CDMA냐 이거를 아. 고르는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네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코넬에서 박사하셨어요 네. 코넬에서 야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숨은 공로자들이 네. 그런 분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뭐 과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런데 예. 그런 분들 우리가 공을 참 기려야 되겠고 야 대단하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참 지금 대단하게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산업 분야에서 좀 뒤떨어진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 앞섰잖아요. 그런데 산업 분야에서도 반도체 이런 건 다 뭐 텔레비전 다 앞섰는데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거 예. 이런 건 뭐 롤렉스나 뭐 바제 피아 바제 뭐 예. 이런데 안 되잖아요. 안 그래서 되죠. 저가 시계만 하는데 예. 제가 이거 차고 있는 것도 우리 명품 한국 시계를 이게 아 이 저 이게 저 삼조고 모양인데 고구려 고구려 예, 삼조고 예. 모양 이게 돼 있는데
명품 시계를 한국에서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도전한 기업이 있어요. 아, 예. 스위젠코라고요. 예. 아, 정말로 그 오래된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 시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스위스에서. 그냥 근데 뭐 싸구려 전자시계 이런 거는 한국 제품이 있는데 예. 왜 명품은 한국이 없느냐? 아. 다른 건 다 명품이 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전해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예. 롤렉스 이런 데하고 그렇죠. 할래니까 되겠습니까? 예. 메이드 인 코리아 알아주지도 않을 예. 텐데 예. 그 묵묵히 도전한 또 그런 기업도 있고요. 예. 예. 뭐 아주 훌륭한 기업인들, 훌륭한 정치가들이 오늘날의 별의 순간을 맞았는데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잘못되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는 거가 예. 한국인들이 잘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기계를 잘 만져요. 아, 이거 손재주가 있어. 손재주가 그러니까, 좋아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저 뭐냐 젓가락. 황우석 박사 했을 때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젓가락질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것이 아닌 게 인류가 그 저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네. 손이 자유로운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엄지 손가락이 자유로워야 돼요. 아, 이, 아, 요건 그렇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요게 네. 얼마만큼의 강도로 물건을 짚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아. 이게 무지하게 발달했습니다 한국 사람. 그렇죠. 예. 우리는 젓가락질 뭐 콩자반도 착착 집잖아요. 네, 콩입니까 모래도 집습니다. 눈만 보이면은. 그런 실력으로. 그거 잘하고 우리가 네. 또 노는 걸 잘해요. 아 그게 오늘날에 또 BTS 이런 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전에 그 기록 보면은 며칠씩 밤새고 놀았던 기록은 많고 네. 착받던 기록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며칠씩 밤새입니다. 뭐 저 계속 노벨상 이런 네. 얘기하지 말고 우린 잘하는 걸 하자. 그렇죠. 먹는 거. 그렇지. 먹방. 예. 노는 거.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 폰이라는 것도 그 노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는 예. 거죠.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특화를 하는 게 낫지. 안 되는 화학 공부하고 안 되는 물리 공부하고 이럴 맞아, 필요가 없어. 야, 오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네요. 다음에 예. 또 기회 있으면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정욱 작가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책 한번 기억해 주시죠.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역사, 급별의 순간들.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내놓은 건데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